안녕하세요. 네, 티처입니다. 야, 어제 불금에 뭐 했어? 나 어제 완전 걸려댔었어.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찍은 사진을 보고 열폭했어. 불금, 걸라, 열폭.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이 단어들을 흔하게 쓰이죠. 외국인 친구에게 이 단어들을 설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불금은 말 그대로 Hot Friday이죠. 뜨거운 금요일. 하지만 이 문장을 캐나다 친구가 듣는다면, 날씨가 더워. 에어컨을 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신에 영어에는 TGIF라는 말이 있죠. Thank God it's Friday의 줄임말인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이네요. 라는 뜻으로 명사로는 쓰이지 않죠. 예를 들어, TGIF, Do you have any plans tonight? 이럴게요. 불금을 영어로 표현하려면 Party Friday라고 쓰는 게 가장 알맞을 듯하네요. 다음으로 꽐라를 영어 번역기에 들려보면 Aim, Quit it이라고 하는데요. 꽐라되다는 Fall apart라고 나오고요. 꽐라되다는 사실 술에 마취하다는 뜻인데 전혀 번역기에 되지 않았네요. 마취하다를 영어로 표현하려면 hammered가 가장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My roommate was hammered last night. 이럴게요. 또한 요즘에 아예 hammed라고 줄여서 쓰기도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열폭은 번역기가 오작동을 일으키네요. thermal with이라고 번역을 해주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열폭은 보통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분노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1대1로 번역이 되는 영 단어는 없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단어로는 enraged and jealous나 pissed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was jealous and pissed that my friend got the job I applied for. 이럴게요. 자, 이제 앞에 한국어 예문을 영어로 바꿔볼까요? What did you do for Party Friday? I got totally hammered. I was pissed when I saw a picture of my ex with another guy.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See ya later. A.